반가워요 여러분.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 녹화를 지하고 싶을 때. 지하고 싶은 날. 지하고 싶은 날. 진짜 그거 맞는 거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다 형준아. 오늘은요 여기 이제 여기저기에 맵에 표지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표지판을 와. 자기 색깔로. 아니요. 와. 자기 색깔로 칠하면 돼요. 많이 칠한 사람이 이기는 건데 이제 문제는 와. 누군가가 칠한 표지판을 다시 네. 이제 내 색깔로 바꿀 순 없어요. 와. 어? 와. 어 그러네 못 바꾸네. 어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없는데 우리 중에 두 명이 스파이가 되거든. 그 스파이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이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내가 스파이다. 어 바꿀 수 있습니다. 덕계랑 좀 나랑 잘 구별해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스파이가 어떻게 되냐면 어 설치가 안 되네. 처음에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스파이는 그 표지판을 찾았을 때 주변 땅을 파보세요 이런 표지판이 있대. 그러면 이제 주변 땅을 파보면 거기에 뭔가 스파이의 증표 같은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주변 땅을 파보세요 했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땅 파면 다 스파이가 되니까. 어? 아! 너는 그거를 해란다. 너 이거 이렇게 당해주는 거를 뭐야 이게? 야 착하다 근데 아 뭐야 왜 때려 혹시 꺼내줘!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 간단하죠? 네 간단하고요. 그래서 네. 일단 중요한 네. 거는 게임이 끝났을 때 시민이 스파이 두 명을 다 골라낸다면 시민의 승리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스파이 쪽의 개수가 많을지 아니면 시민들이 색칠한 개수가 많을지를 산정을 해가지고 이기는 팀은 바로 개수가 더 많은 팀이겠죠? 밸런스가 어떨지 모르겠네. 한 판에 보면서 감을 잡아야겠다 일단. 야 여기 근데 어디까지 가도 되는 거예요? 맵 자유분방스? 자유분방스? 아마도? 오케이 그냥 막혀있는데 안 갈게요. 뭐라고요? 네. 목소리 못 들었어요 다시 말해. 자유분방스! 오케이 그럼 바로 이걸 칠아버리기. 한 대 안 치고 왔잖아 너. 아까 쳤잖아 딜. 지워주세요. 안 돼. 여기서 스파이 아! 나이스! 오케이 대박 치네. 시작했어. 꿀맛. 난 스파이가 되고 싶어. 스파이 표지판이 아닙니다. 일단 해놓고 일단 사람들이 좀 안 갈만한 곳 위주로 가볼까요? 일단 그런 곳을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아, 뭐야 여기 지하 굉장히 수상한데. Nope. 그냥 표지판? 도대체 스파이 표지판은 어디에 있는 걸까? 여기 굉장히 수상한 곳인데 없네? 그냥 표지판. 나 이거 그냥 표지판 이렇게 독식해도 되는 거야? 위쪽으로 가보자 이번엔. 헛! 여기엔 봐도 스카이가 아니라 스파이 표지판이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수상한 걸? 여기? 스파이 표지판은 어디 있는 건가? 스파이 표지판 빼고 다 찾는 것 같아 아주. 주변 8개의 방을 파세요. 이렇게? 뭐 상자 같은 게 있나 혹시? 이러면 칠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오 나 완전 잘하는데? 뭐지? 다른 사람을 한 대 때리고 오고. 와 표지판을 찾았습니다. 이런 건 그냥 해도 되는 건가? 스파이 표지판이 아닙니다. 이런 건 그냥 치워도 되는 거겠지? 일단은 이게 내가 스파이와 걸릴 수도 있잖아. 나는 스파이가 되고 싶지 않아. 사실 나는 좀 선량하게 지내고 싶다고. 근데 세상이 날 억까에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야. 어 뭐야 한대 때리고 오라고? 아 이거 한번 때리러 오라고 해가지고 미션이 있어. 아니 뭐 이렇게 미션이 어렵냐? 야? 야 다 무조건 한 대 때리고 와야 돼. 뭐? 덕계 땅 파는 거야? 야 나랑 좀 같이 있어야겠다 덕계야 너는. 뭐?
하나 뭐 발견함? 둘, 셋, 넷, 다, 여, 일, 어 상자가 있네? 이거 뭐야 여기를 파! 아 이렇게 어려운 표지판을 하는 게 맞나? 일단 기억하기 좋으니까 핫! 됐다 어우 오랜만에 녹화 아 재밌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예요 저 이 집 아 왜 이렇게 파야 되는 게 많아 아 월클 탤런트 공룡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잠수TV 여러분들 아 이렇게 개인 화면으로 인사드리고 오랜만이네요 오프닝에서 아 저에 대한 분량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잠들님이 다음 녹화가 급하셔서 그런지 컨텐츠 설명만 하네요 장머리 없는 것 아 여기가 어디지? 일단 표지판을 더 찾아보도록 하면서 아 저희 근황 토크를 잔잔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도 표지판이 있네요 저희 뒤쪽 표지판 다 먹어버려 여덟 개의 땅을 또 파버려 뭐해 형준? 안녕 표지판 설치하고 있었지 뭐야 너 혼자 있었던 거 아니지? 나 오는 길 다 했어 아 그래? 다 했다고? 야 이러면 너무 그거야 너는 너 미친 딱 기억하냐? 야 일로 와봐 왜너 혹시 스파이냐? 야, 아니 스파이 일로 와봐 일로 재밌는 거 있어 뭔데 아니 나 덕계랑 같이 왔었거든? 근데 덕계랑 땅을 하나 팠단 말이야? 근데 너는 땅 팠는데 상자가 주변에 없었거든? 근데 덕계는 야 이거 너무 티나지 않냐? 근데 이게 회이클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너는 상자가 없었어 나 한 번도 없었는데 야 일단은 덕계 쪽 예의주시한다 이 자식 딱 걸렸어 뭐야? 고맙다. 안 팠잖아, 이 새끼야. 내가 여덟 개 팠잖아. 여덟 개 팠잖아. 여덟 개 땅을 파면 내가 된 거지, 이거 내 거지 이 자식아 이렇게. 아니 내 거지 이거 내 거지 내 거지. 시하라면 주변 여덟 개 땅 파래잖아. 그거 또라이니? 그거 여덟 개 파져 있으니까 내 거지. 아니 여덟 개 파래잖아. 야, 너 스파이지 이거 왜 자꾸 설치하지? 내가 먼저 설치했는데. 야 너 왜 미쳤어 진짜. 여덟 개 너. 여덟 개 팠는데. 야 너 스파이지. 아니 여덟 개 땅을 내가 팠는데 네가 왜 치하냐고. 잠들님 판정해 주세요. 제가 이거 여덟 개 덕 여덟 개 아니 여덟 개 제가 팠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지가 치라고 짓거래요. 아니 여덟 개 땅을 파세요지 여덟 개 땅을 본인이 파세요가 아니잖아. 여덟 개 땅을 덕계가 파세요. 여덟 개 땅을 파세요잖아. 너 안 팠잖아. 그래서 내가 설치했는데 왜 저는 얘가, 갈래요. 얘가 생체 덧붙였어 이거. 와 개빡지네 너 진짜. 운영자 판정해 주세요. 운영자 이거 생쫄아예요. 운영자님 어디 갔어요? 개고민 뭐야 이거 삼또라이에요 개고민 아니 봐봐요 네. 여기 본인이 먼저 여덟 개를 파야 이게 주인인 거죠? 이렇게 어디서 야 나 개빡쳐 내 표지판 혹시 바뀌어있나 색깔?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거 보고 있다니까 여기도. 누나 것도 몇 개 보고 왔어 순찰 좀 돌아가 돼 깜짝이야. 야, 이 자식. 이 수상한 자식 뭐야? 안 바꿨어, 누구지? 와, 여기 뭐야? 여기도 있네? 쟤 웃기네? 왜, 나 왜 웃겨? 하면 안 돼요? 대단한데? 야 스파이다! 야 스파이다 이거 내가 칠했는데! 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소리지 멍청이가! 덕계 스파이야! 덕계 스파이야 안소라! 아니야 근데 잠깐만 얘들 일로 와봐 왜? 거기 나머지 하나 스파이도 덕계가 먹었잖아 덕계 혼자 스파이야? 아 덕계는 스파인데 이거 스파이가 한 명일 수도 있는 건가? 아 헷갈리네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덕계라면 책을 또 누구한테 줄 건가 했을 것 같아 야 잠들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야, 일단 뜨면 책 받쳤을 수도 일단 있어 일단 체크해보자 아니 덕계가 얻었으면 잠들한테 무조건 그치? 준다고 아 오케이 이거 체크해보자 아니, 조용해 이거 봐 이거 잠들 거였다고 원래 아니요? 덕계 여기 색칠 해두는 게 어때 이미 그냥 들킨 김에 내가 뭘 들켜 들킨 김에 색칠하는 거 어때? 아니 뭘 들키냐니까? 아니야? 아님 말고
드킹 기면서 치라는 게 어때? 야 도끼야 나 스파이 하고 싶어. 쟁쟁하다. 치라러 갈래 어때? 형 나 그게 아니라 내 개웃긴 생각을 해봤거든? 형 봐봐 내가 스파이란 말이야? 근데 난 이미 내가 몇 개를 다 덮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스파이 책을 형한테 주면 형이 스파이가 되는 거잖아. 아 그래? 그치 그치 난 이제 스파이가 아니고 형은 아니야, 스파이가 되는 아니야. 거지. 획득한 사람은 그때부터 스파이 됐어. 어 그래 형은 이제부터 획득했어. 야 뭐 어? 뭐야 와 덕계네 스파이 덕계야 덕계 스파이 덕계 일단 확실하고 덕계가 내 거 바꿔놨더라고. 아니 근데 스파이가 두 명이잖아. 무조건 두 명인 건 아니라고 했어. 아니 아까 근데 여기서 개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야? 뭔데요? 저 스파이 맞거든요? 근데 전 이제 스파이가 아니에요. 뭔 소리야? 저 스파이 책 버렸거든요? 전 이제 스파이가 아니에요. 전 이제 스파이가 아니에요. 스파이 책을 버렸는데 왜 스파이지? 아 그거야! 사람을 죽여놓고 총을 버리면 범인이 아닌 거야. 그쵸 그쵸 그쵸. 네네. 네. 굉장히 1차원이다. 감성 추리해볼게요. 일단 덮개 쓰고. 근데 진짜 이거 어렵다. 근데 나 이거 잠들 수연인 듯? 너무 또 이상한 방. 일단 나 아닌가 보다 얘들아. 일단 무조건 두 명 적으라니까. 두 명, 나머지 한 분은 적을게요. 네. 어 그냥 원하시는 분 적으세요 마음대로. 네 일단 일단 적었어요. 근데 덕계가 아닐 가능성은 없을까? 절대 없어. 절대 없어. 왜냐면 내게 칠해졌다니까 덕계 걸로? 어 내 것도 칠해졌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뻔한 거지 이거는. 근데 두 번째 득표 누구예요? 네? 동점이에요? 뭐야? 남은 세 명이 한 명씩 골라달라고? 야 덕계가 이거 심리전 하는 거 잘 생각해 얘들아. 여기서 하자. 그래 여기서 있자. 한 명 고르기. 공룡인데? 야 공룡이 같지 않냐 근데? 아니 근데 공룡임 내 생각에. 야 수연아 예. 한솔아 이거 장난 나 장난으로 덕계 한 명인 것 같아갖고 별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야, 수연아 잠시만 일로 와봐. 3인 파트 추억이 진짜 공룡이다니까? 아 너 인간적으로 갈아쳐. 넌 좀 가봐. 아니 우리 같이 투표하는데 왜 뭐라 그래? 아니 어차피 너 아니 우리 둘만 오킬 했잖아. 아니 그냥 97년생들끼리 야 근데 나한테만 알려줘 너야? 나야 떨어서 못 들겠네? 얘네! 야 부태경님들끼리 지들끼리 대화하는데 얘들아 얘네! 야 방금 형준이 좀 연기톤이었거든. 그니까 아니 영환이가 궁지에 몰리면 도박수를 던지는 경향이 있더라고. 아니 게다가 그거 있어. 이게 형준이가 오랜만에 왔잖아 채널이로 같이 녹화하러. 꼭 이럴 때 영환이가 이런 거 잘 챙겨준단 말이야. 그니까 이거 내가 또 형준이 같아. 그니까 나도 형준이 의견이야. 형 우리 그냥 모르겠다. 그냥 형준이 해버리자.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우리 둘은 그렇게 해보자. 그래? 야! 너는 왜 켜? 야! 내가 바다 둘 셋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가 있을 때 얘가 지네! 아 그런 저.. 야 뭔 소리야 이거. 얘 너무 셋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셋! 나이스! 맞나? 아 모르겠다 이거? 형 맞다 했잖아! 스파이 녀석! 아 정답 알려주세요 이거. 정답은? 진짜. 우리 떨리니까. 아! 네? 둘 다 아니면 웃기겠다 근데. 어? 정답은? 네? 저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아휴! 나이스! 근데 나이스! 안 돼! 잠깐 형준이도 스파이야 그러면? 아니 나 시민인데? 어? 저 시민이야. 아, 진짜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말해봐. 아, 저 진짜 저 시민. 시민이야. 아니 나 혼자 스파이를 그 자꾸 다들. 아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모르잖아 덕기야. 아 저 시민이야? 이게 뭐? 안돼. 아니 얘 스파이였던 게 없어. 저 시민입니다. 저 대박이네. 시민이에요. 오케이 아무튼 시민 승리. 아무튼 시민 승리. 아무튼 이김. 아무튼 이김. 와 맵이 또 있고. 아 맵이 다르네. 자 첫 번째 판은 연습판. 근데 인정이긴 해. 첫 번째 판 연습판 네. 인정이긴 해. 아주 넓은 맵. 자 시작을 해보자. 아 네 이 맵은 오 좀 괜찮겠다 이거. 다르네. 스파이가. 이거 자, 글자 안 적힌 표지판은 색칠하는 거 아니지? 색이 안 칠해지지 않아? 오케이 갈게요. 바이바이. 나 반대로 갔다 안녕 자리 써라. 시작한 거겠지? 뭔가 이런 판은 스파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죠 여러분들? 집 안에는 없을 것 같으니까 끝이야. 와 표지판 찾았다 하나. 저기도 있네. 나 좀 못아진 곳에 왔어. 8개. 오 대박. 아 스파이. 아 이거 덕계가 스파이. 오케이 덕계가 스파이야. 덕계가 스파이야.
아, 또 때리고 와야 돼? 어. 아! 아, 제가 먼저 칠했죠? 아, 진짜 어이없네. 바보? 여기서 오지 않았나 쟤? 내 목소리 안 들리나? 들려. 아니, 왜? 도끼가 스파이라니까 왜 소리치는데 자꾸 안 들려. 아니 얘기를. 아니 도끼가 스파이야? 어. 지금 색칠하고 뭐야 저 중앙에? 어디? 와봐. 아 왜 이렇게 때리고 오는 게 맞냐? 돌아버리겠네. 이거 때리고 와야겠다 그냥. 어. 수연아. 안 들리나 봐. 일단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때리고 와야겠어. 아 너 때문에 시간 끌려. 어 뭐야? 어 이거 왜 안? 어? 어? 아 파는 거 도와줄게. 시민이 이기면 되니까. 어. 어때? 뭐? 아닌데? 내가 스파이. 내가 스파이야. 어? 너 스파이? 빨리. 야 스파이. 야 스파이 쟤 뭐지? 빨리 일해. 야 너 스파이 책 손에 들어봐. 하. 빨리 일해. 그래. 됐다. 이제 가자. 하나. 야 형준아. 어? 내가 그러면은 어? 조용히 있을 테니까 네가 치다 보다네 빨리. 알겠어. 어? 야. 아씨 한 대 때리고 오세요잖아. 도끼야! 뒤져. 저럴 줄 알았어. 됐다. 어? 아! 치려면 안 되는데. 조졌다. 라더가 여기 정도까지는 안 와볼 거야, 아마. 못 물으나? 롤롤롤롤. 야, 뭐 알았냐? 뭐 알았어? 아니, 한 대 때려야 돼, 너를. 아, 이 녀석. 이 외곽에 한 대 때려서 하는 게 좀 많더라고. 아 미리. 아 근데 어. 미리 때려두면 되구나. 아 그러니까 한 대 때리고 하나하고 한 대 때리고 하나하고. 아 그래야? 이거 내가 한 거고. 어, 너가 한 거 아닌데? 야 이거 도깨 걸고 바뀌어져 있어. 나도 건데. 어 뭐야? 잠깐만. 이거 왜 있지 누나? 근데 이거 상자 있어도 딴 거 들어있을 수도 있대. 그렇긴 한데 일단 알겠어. 형준아 이런 걸 했었구나. 나 여기 쪽 내가 다 했어. 왜 바꾸려고? 야 너 바꾸려고 하지. 야 라더야 너 이쪽 많이 했더라. 형 왜? 이거 가져갈래? 뭐 척방이자 지금. 여기 근데 덕계도 하고 수연이도 했던데. 내가 좀 매워서 여기 외곽 핑이 돌아가지고. 혹시 누가 어. 뺏었나 잘 봐야 돼. 어 그럼 나 지금 가는 중. 한번 확인해볼게 지금. 여기 이쪽은 아니야. 어디 있냐 내 거? 내 것도 하나 있어 여기. 라더야 여기 아니고 뒤쪽 아니야? 뒤쪽 아니야? 아 잠깐 근데 나 뭐지 아직 안 한 것도 있어가지고. 아 뭐야 이거 이미 했네? 어 그건 내가 했어. 언제 그건 했지? 내가 했고 이 뒤쪽에 네 거 있었는데. 아 근데 이건 좀 뭐 처리하기 어렵겠다. 야 어디 있냐 이거? 야 남은 게 없어. 야 오 이번엔 좀 어려운데? 애들 다 했네. 모르겠어 그냥 귀찮으니까 다 설치하고 다니지 뭐. 야 형준아 여기서부터 하하하하하하하. 야 일로 이쪽을 쫙 돌면서 다 치래. 저쪽으로 다녀올게. 왼쪽으로? 아 왼쪽이 어딨냐. 아 이렇게 스파이드니까 표지판이 안 보이냐. 아까 야 표지판이 잘 보이던데. 야 표지판 진짜 많다. 그니까 많다고? 근데 내 건 하나도 없어. 누나보다 난 좀 많이 봤는데? 그거 중앙 쪽밖에 없고 변두리는 다 했던데 애들이 이미? 그래? 나는 나꺼 내 거 두 개밖에 못 봤는데? 아니 너 그래? 나 네 거 좀 본 거 같은데? 어디에서? 저쪽 아까 라더랑 만났던 쪽. 아 그쪽에서? 그쪽에 한 두 개 있었을 거야. 근데 덕깨깨 진짜 많아. 아 그래? 온 사방군데 있어 덕깨깨. 일단 오케이 확인. 어 덕계랑 한 소리 있게 좀 많더라. 오 덕계랑 한 소리 있고 오케이. 야 스파이. 야 스파이. 어쩌라고. 야 영화 어? 공룡 스파이야. 왜 어떻게 알았어? 내가
스파이 했더니 어. 아 잘하고 하고 누나 거 치라고 가서 어? 어디? 이거 봐봐. 이게 안쪽에 원래 내 것도 몇 개 칠해져 있었잖아. 봐봐. 어. 이거 누나 거였다고 원래. 야 잠깐 여기서 우리가 만났었지. 네 거 어딨어 네 거. 그래 내 게 안 보인다니까? 이거 헐! 이거! 이거 우리가 봐봐, 싸웠던 거잖아 이거! 봐봐 우리가 싸웠던 거라니까? 이거 공룡 맞다니까? 이거 정형점 맞다니까? 안쪽에 사람들 안 오니까 안쪽에다가 야, 치라고 친 거라고 야, 이거 야 영환아 이거 그거다 응? 이거 응. 그냥 공룡이가 다 치라고 다니나 봐 그런 거 같아? 내 게 없어 여기에 이거 우리가 온다. 이거는 확실하거든 이거는 나랑 너랑 맞아 있잖아. 이건 진짜 확실해 이거는 어. 그리고 내 눈앞에서 이미 어쩌라고 하고 치라고 갔어 얘 야 스파이 야 스파이 야 너 내 거 치랬으나? 정영준? 야 나머지 하나 누구야? 이실직고해? 그 공룡이 꼬대기네 누구야? 그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네 네. 그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긴 한데 들어주실래요? 네. 네네 제가 아까 그 초반에 외곽 좀 다니다가 그 가까이 이제 와서 말씀하세요 아 할 게 없어가지고 성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공룡 씨와 어떤 분이 약간 작전 얘기하는 걸 들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럼 누구야? 내가 이거 할 게 약간 이런 걸 들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됐다 이제 가자 잠깐 근데 방금 작전 회의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거 다 하고 어 나머지 그냥 숨어 있겠다 그건가? 모르겠네 방금 뭔가 중요한 걸 본 거 같은데 이거 뭐야 얘는 100%네 스파이가 이런 페이크가 있어도 한 개밖에 없을 거야 게임 끝났는데? 아무튼 제 주장은 여기까지인데 그 수현님, 덕계님 그 마음대로 선택해 주세요. 저 아니, 주장이니까 왜? 나머지도 좀 얘기를 해봐 본 거를 좋은 거 있어? 나는 본 게 없어서 나는 나는 본 게 정영준이 야 스파이 했더니 어쩌라고 하면서 뚫는 거 치라고 내 거 치라고 뛰어다닌 거밖에 없어. 아니 이게 내가 진짜, 몇 개를 칠했었거든. 저 진짜 어글사예요 어글사. 일단 아무튼 뚫라 미안한데 나는 누나야 미안 어 모르겠네 잘한다 한 소리 시렸어 예 공룡 참들 일단 근데 이거 다들 내 말을 믿어주긴 했어 확실한 건 어 아 그건 감사할게요 진짜 어 믿어준 것만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맞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알려주시나요 짜잔 너 스파이였어 이런 짜잔 안돼 이거는 근데 그 수현이 탓을 해야 돼 왜왜왜왜 왜냐면 그 제가 왜 성적으로 갔냐면 그 한 대 치고 하는 표지판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주변 둘러보니까 수현이가 성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수현이가 안 보이고 둘이 대화하는 걸 봤어 아니 그걸 어떻게 들었냐 그것도 심지어 그걸 어떻게 들었냐 진짜 그것만 들었어요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어떡해요 잡들님 그냥 죄송해요 진짜 얼굴 찌스러 가시 아니 이거 진짜 스파이가 이겼으면 꿀잡다기긴 했는데 그거 이거는 주연이 탓을 해주세요 나 주연이 저 차한 줄밖에 없다고 이거 들리네 아니 근데 야 근데 너가 잘한 거지 야 이걸 어떻게 들었냐 근데 아니 주변에 한 명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들었지? 아니 그러니까 야, 나 수현이 때문이야 이건 야 어. 진짜 나 수현이 알아서 처음 안 들어갔어 지나가는 건 봤거든 살짝 낱말은 새 듣고 반말은 상어가 듣고 나지야 지금 바보야 아 그래? 아니, 너무 치명적이었다 나 처음에 뚫누나한테 혀독 당해가지고 어? 뚫누나 이거 형지적이야 이러면서 아니 근데 이거 스파이 된 계기부터가 좀 말이 안 돼서 이거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스파이가 딱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아 이거 덕계로 몰아야겠다 하면서 빌드업 중이었거든 막 이거 하면서 쟤 그만하라 그래 저 아 니가 했어 그거? 어 이러면서 진짜 뜰리면 돼 덕계가 스파이다 내 표지판 칠해줬다 가려고 했는데 뜰리면 상자 열었는데 내가 같이 봤는데 스파이 책을 먹는 거야 그래갖고 뜰리면 갑자기 모른 척 하면서 나도 스파이 나도 스파이 아 했는데, 공부 접수했는데 얘가 들은 거야 그거를 아니 그걸 어떻게 들 아니 주변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러느냐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그 어떻게 들었냐면 그 딱 나무 사이에 있지 그 틈으로 딱 봤는데 그 둘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들었지